왔어? 어, 뭐예요? 야,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봐. 어, 뭐예요, 근데? 아, 대박. 헐. 파스타 좋아한다며, 어제. 네. 어, 오 마이 갓. 와, 너무 맛있겠다. 조금만 기다려. 헐. 와, 와인도. 와, 와인. 파스타에다가 와인. 와인 와. 좋아해. 아, 먹긴 먹어요. 아, 그래? 향이 좋긴 해서. 우와! 오우씨. 만드느라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별거 없어? 맛있다. 응. 내가 좋아하는 거야. 와인도요? 응. 괜찮지? 네, 진짜 맛있다. 아, 잘 먹었어요, 오빠. 어, 잘 먹었네. 네, 클리어. 오빠 요리 잘하네요. 입맛에 맞아갖고 좋다. 너무 맛있어요. 와인도 최고네. 그래? 오빠 이제 들어가셔요. 고생했어요. 그럴까? 네, 오빠 옷 갈아입고. 쉬울까? 어. 네. 오빠, 어. 설거지 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빠 이제 자리 거기로 저거 뺏었네요, 제 자리. 어, 여기 앉아보고 싶었어. 어, 편해 오케이. 보이더라고. 나도 여기 앉아보고 싶었어. 아, 그래? 응, 네. 맛있게 먹었어? 네, 너무 맛있어. 얼굴이 되게 빨개졌네. 네, 술 마셔가지고.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네, 오빠랑 있으니까 좋아서 많이 마시네. 아, 그래? 네. 너 좋으면 술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이야? 아, 좋다. 오랜만에 마시기도 하고. 나도 기분 좋으면 많이 먹는 것 같아. 분위기에 취한다는 느낌. 아, 맞죠. 알죠, 알죠. 아. 너무 좋아. 벌써 우리 4일째네. 시간 익숙해진 것 같아. 되게. 뭔가 우리 부부 같다. 진짜 결혼한 것 같아. 어, 맞아. 오빠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하고 싶어요? 할 생각 있지. 하고 싶다는 생각 옛날부터 있었지. 한 몇 살 때쯤? 한 안정적으로 됐을 때 한 37쯤에 하고 싶어 나는. 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35? 왜 그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그냥 내가 놓고 다 놓고 내 인생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 결혼하면은 그게 조금 없어지니까. 그 후에는 그럼 가정에만 몰두할 거야? 그렇죠. 만약에 결혼하면은 그래야죠. 몰두하고 또. 너는 막 결혼했을 때 좀 바라는 결혼이 있어? 바라는 결혼? 저는 가정에 헌신적이고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빠는 어떤 가정? 난 일단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막 뭔가 결혼은 가장 친한 친구랑 해야 되게 끝까지 화목하게 살아간대. 그리고 친구들도 겹치고 내 친구들 소개해줘서 이렇게 또 친해지면 근데 막 그렇게 되면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 뭐지? 부부의 세계처럼 부부의 세계처럼 다들 친구인데 오빠 혼자 빼놓고 그렇게 와, 하면 어떡해? 진짜? 그러면 어떡해? 그럼 다 잃는 거야. 친구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다 안 좋을 수도 있어. 내 와이프도 있고. 아, 근데 픽션이긴 하니까 그렇긴 하지. 아,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거든. 네네.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몇십 년 동안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 그게 좀 싫구나. 그래서 뭔가 그거를 내가 극복해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출장을 가요. 해외로 출장을 가서. 그래서 그냥 영상통화하고 그냥.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근데 그 자식 학교 일에 너무 관여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조금 안 좋은 학교 폭력을 했다던가. 그런 거는 당연히 처벌해야지. 근데 약간 마마보이 느낌 있잖아. 아, 마마보이. 막 하나하나 다 막 간섭하는. 아, 그치. 그건 안 좋지. 그런 게 별로 안 좋다 이거지. 근데 오빠는 잘 때 그 팔베개를 해줘요? 나? 네. 팔 쩔어서 안 해줄 것 같아. 막 의식하고 해주진 않는데 해주지? 오빠는 이렇게 만약에 포옹을 하면서 자는 스타일 아니면 따박따박 이렇게 하는 스타일? 포옹하고 자는 것도 많은 것 같아.
사랑하면 뭘 해도 좋잖아. 맞아요. 맞아. 그래도. 너는? 어떻게 자는데? 저요? 저도 800에 당하고. 아, 당하는 거 좋아해? 네? 네? 아, 아니, 800에, 아, 아 내가 음란 먹였었구나. 넘어가신다? 넘어가? 오빠, 잘까요? 많이 졸려 보이시는데, 잘까요, 이제? 졸려. 어, 자자. 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빠. 진짜 고생 많았어, 오늘. 저는 고생한 게 없어요. 오빠 스파게티도 만들어주고. 결혼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 그니까, 진짜 재밌다. 벌써 4일째네. 시간 참 빠르다. 아쉽다. 나도.